안녕하세요. 만 3년 전에 왔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왔을 때는 하나님과 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교제를 좀 했었습니다. 거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나는 분이 특별하신 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정신적인 어려움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좀 말씀 중심으로 좀 했었고, 이제 코로나, 그 뒤에 이제 코로나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그 설교를 주로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설교들이 좀 없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서 없다고 계속 얘기하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제 저희 화성교회에서 한 14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특강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걸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에서 기도원 학교 이렇게 치면은 그 14번에 걸쳐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라는 큰 대주제를 가지고 14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좀쭉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더좀 알고 싶다면은 이제 그걸 좀 보시면 좀 많이 참고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보기 때문에 뭘 할까 하다가 또 우리 더또꼭 필요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새롭게 좀 공부를 좀 해봤는데 또 같이 귀한 또 교제 나눌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또 인천 계양교회 식구들과 같이 함께 교제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들로 채워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한분한분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심기우고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더욱더 성숙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모든 시종 일관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또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또 바라고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오늘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열매 많이 맺고 계시에요? 내가 어떤 열매를 어떻게 잘 맺고 있는지, 그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천국의 상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구원받고 초신자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미 깨끗하였다는 건 이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후에 이제 가장 첫 번째 하는 명령이 바로 내 안에 거하랍니다. 내 안에 어떻게 거하죠? 예수님 안에.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또 말씀을 듣고 교제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맞는 표현이고 이걸 좀더 또 깊이 있게 좀 생각하고 좀 확장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보고자 했는데요.
4절에 다시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이 열매는 전혀 맺힐 수 없는 열매들인데, 우리 계속 수요일날 우리 유한 목사님 말씀 배우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또 대표적인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것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인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냐면은 전혀 맺을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도 빛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도 맺힐 수 없고, 또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전도의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된 신앙 안에서 내 말이 의롭게 바뀌어가는, 선하게 바뀌어가는 그 입술의 열매도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 그런 새로운 힘이 생기는데 그런 열매들도 전혀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맺힐 수 없는 열매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잠언 11장 30절에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우리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걸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거는 모두가 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도 있죠.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피차에 교제하는 그런 모든 것을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랑의 교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다 기록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열매들은 모두가 다 내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계산되는, 직접적 상으로 계산되는 모든 것들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매를 잘 맺고 살아가느냐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떨어지고 교제에서 멀어지면 이런 열매는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6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는 열매 맺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과 교제 떠나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대부분의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도 잘 벌 수 있고 인생을 성공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육신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열매를 맺는 일은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왜요? 인생을 낭비하고 헛되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제에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진다. 이 말라진다는 그 표현은 신령한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지만 교회 떨어지면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도 사라지게 돼 있고 하나님이 주시거나 신령한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들을 다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마음에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누려야 될 그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다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에 던져 사는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불에 던져 사는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이제 어울려서 살다 보면은 그들처럼 살지도 못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양심의 고통은 있지만은 그 죄에 대한 강한 반발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쉽게 묵인하고 살수 있고 그리고 육신의 기쁨을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양심도 선한 양심으로 더 바뀌었고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강한 저항감이 생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을 때도 마음의 고통과 꺼리낌이 훨씬 더 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다 보면은 마음이 훨씬 더 괴롭습니다. 죄의 즐거움을 누리지만 고통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훨씬 더 불행합니다. 그래서 괜히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가지고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육신적으로 좋아서 거기를 찾아갔는데 마음이 어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의인은 세상 사람과 있으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될 때 겨우 아내도 소금기둥으로 잃어버리고 두 딸만 데리고 나오게 되잖아요.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종들도 다 불로 심판당했습니다.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기쁨도 전혀 얻을 수 없고 고통뿐이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모습이 마치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던져 사른다는 이 표현들이 그 롯의 그 말로를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세상에 떨어지는 것처럼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그 내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도 꽤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천국에 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그래 안 되죠. 왜안 되죠? 왜안 되죠? 선을 행했는데요.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선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선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구원받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요, 내가 착한 일하고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상이 안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면은 다 그게 상이 될까요? 만약 형제자매들 눈치 봐서 봉사했고, 형제자매들이 칭찬받고 싶어서 봉사했다면은 그게 상이 될까요? 여러분, 그게 상이 안 됩니다. 모든 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됐고, 정말 그 사랑에 기반해서 내가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구원받기 전에 내 노력, 내 의지, 내 방식으로 선을 행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도 그렇게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주실 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맺는 열매라는 것은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 있는 그런 열매들이죠.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들은 열매가 될 수도 없고 상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열매 맺는 것이 그냥 호락호락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매 맺는 삶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올바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이것은 뭐 신앙 안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7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거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첫 번째 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거는 이제 교회 가운데 먼저 붙여 있고 말씀과 교제 가운데 좀 붙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안에 거하는 문제도 아주 좀 세밀하게 들어가면 꽤 복잡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말씀만 듣고 수요일날 말씀만 듣고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붙어 있느냐, 그것이 제대로 붙은 거냐,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말씀 정도만 들으면은 제대로 붙어 있다고 말하기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붙어야지 붙는 건지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주일 말씀, 수요 말씀만 듣는 분들도 이 안에 계실 거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되어 있죠. 이 구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은 내 기도가 능력이 없습니다. 구하는 것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되고, 이 조건이 만족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조건도 만족할 때 내가 구하는 것들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밤에 붙어 있으면 딱 달라붙어서 진액을 빨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연결되는 거죠. 그냥 형식적인 연합이 아니고 실제적인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연합되는 것을 연합이란 말 속에서 처음을 이렇게 썼는데요. 여러분, 형식적인 교회 생활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그게 전부예요. 같이 밥은 먹지만은 실제적으로 마음을 전혀 나누지 못해요. 연합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요. 같이 밥도 먹고 하지만은 마음이 전혀 안 통하고 실제적으로 전혀 교류되는 게 없다. 그러면 그건 연합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도 듣고 배우고 교회당은 나오지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되어 있느냐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주님과 밀착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주님과 뭔가 교제가 나눠지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말로는 거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6절에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마음을 내게 달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뒤에는 확장해서 생각해 보고요. 이제 두 번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이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 충만이 돼야 되고, 그 말씀 충만이 돼야지만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충만이 안 되는데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먼저는 말씀 충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이 올바르게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가운데 성령께서 능력 있게 역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풍성히 거해야 돼.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하면 그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7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부엌 칼 좀 달라 그래요. 놀고 싶다고. 그럼 칼 줘요, 안 줘요? 왜 안 주시죠? 예. 네. 아이는 놀고 싶고 그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무리 울고 불어도 그걸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학생 딸이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왜 줘요? 왜 줘요? 아까는 안 준다 그랬는데. 그것은 이미 그 아이는 그걸 다룰 줄도 알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일한 거지만 그 아이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0억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줘요, 안 줘요? 왜 안 줘요? 위험하거든요. 대부분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대기업의 사장인 우리 형제님이 있는데 어떤 사업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주시면 내가 그걸 올바르게 쓰겠다고 기도하면 그것도 들어줄 수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하나님은 위험한 것은 들어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지혜롭지 못한 기도들을 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돼야지만 우리는 올바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좀 몇 가지만 좀 생각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뭐죠? 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 한번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하나님 아버지 뜻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네. 하도 많아서 그죠? 하도 많아서 대답하기 어려운데 우리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랬습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거룩에 반대된 기도를 하고 요구를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아닌 것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어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왜 거룩하기를 원할까요? 거룩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과 반대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건데 죄는 항상 우리에게 뭘 주죠?
죄는 우리에게 뭘 줄까요? 죄는 항상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드냐면 모든 것이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여기 붙잡고요. 여기 붙잡고 예레미야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악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다. 그러니까 징계받고 책망하면 고통이 오는 거잖아요. 악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받기를 원치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죄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었지만은 구원받은 후에도 이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들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죄가 우리를 항상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내 나를 막 이렇게 다 꿰가지고 나를 이렇게 마치 나를 어떤 틀에 둬가지고 나를 꼭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폭은 훨씬 커요. 우리를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입니다. 적으로부터 우리의 침입을 막는 성벽과 같다고 잠언에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안쪽에는 굉장히 넓은 곳인데 이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은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벽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거룩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거룩. 근데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잘 돼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룩을 위해서 우리 마음 속에 이제 성숙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을 하면은 그 거룩이 좀 더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다시 돌아가 볼까요? 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5장 18절. 5장 우리 16, 17,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어제도 해피데이였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게 명령입니다. 기뻐할 것을 안 주고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풍성하게 내려주고 기뻐하라는 겁니까? 안 내려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이미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기쁨을 놓치고 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채워지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되면 이거 다 훈련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거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을 더 깨달아서 항상 감사로 채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큼 교회 안에 붙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될 때 우리는 거룩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걸로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어 갈 때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17절.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바로 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선을 행함으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한 고난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잘하고 있는데도 핍박을 받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것은 상이 있어요. 아름답다는 말은 하나님께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이 있어요.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징계예요. 그게 징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받는 것 자체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상급은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권한이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에게 두 가지 권한이 있어요. 죄 때문에 받는 권한. 그런데 그것도 징계를 잘 받아 돌이키면은 올바른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방향도 올바르게 잡을 수 있게 돼요. 징계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상이 안 돼요. 그러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하고 올바르게 사는 가운데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왜 하나님께서 다 전도하면 되는데 왜 나보고 전도하라고 하세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나에게 동역자로 세우시고 동참시켰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요? 예, 상 주시고 싶어서요. 상 주시고 싶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천사가 선을 행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천사는 죄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자동입니다. 자동. 그런데 우리는 왜 죄성을 남겨두신지 아십니까? 죄성이 있을 때 선을 행하는 것은 죄성을 이기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죄성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선을 행하는 만큼 그것은 다 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상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죄성도 남겨두시고 또 주님의 사랑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죄성을 이기고 내가 승리하는 만큼 영원한 상급으로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도 왜 주시냐면 고난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유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방법은 고난을 잘 통과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만큼 큰 은혜가 없다는 거 아세요? 성경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의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모든 은혜 하나님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고난이 은혜라, 최고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5장 12절에 보시면 5장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앞에 내용 전체를 봤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난받는 것이, 이것이 고난받는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러면 고난을 잘 받고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고난을 통한 그런 엄청난 상과 유익을 다 잘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받을 때 우리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받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은혜라는 그런 개념을 안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실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거꾸로입니다. 고난은 최고의 은혜를 받는 열린 기회죠. 그래서 5장 4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난받은 만큼 그걸 잘 통과하고 나면 그것이 다 영광의 면류관,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천국에서 엄청난 영광으로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제 우리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 몇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먼저는 구원받고, 구원받고 나면은 교회 안에 붙어서 점점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 그랬죠.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하나님이 또 고난도 주십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이 뜻에 맞게 구하게 돼 있습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슬퍼요. 나에게 기쁨 주세요. 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받지만은 이런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해 주세요. 이런 모든 기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기도니까 하나님은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응답해 주는 시기는 내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까? 예, 시기는 이제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좀 늦게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가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르게 기도하고 받는 비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자, 이렇게 올바르게 기도하고 자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는 삶 속에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열매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조금 맺는 게 아니라 많이 맺어야 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가 좋아요? 하나님이 더 좋아요? 과실을 많이 맺는 게 누가 좋은 겁니까? 그렇죠. 내가 좋은 거죠. 여러분, 내가 좋은 건데 그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십니까? 자, 먼저 누가 나를 섬겨줬죠? 네, 하나님이 먼저 섬겨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는 섬김에 대한 오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한 오해도 꽤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섬김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리고 섬김을 잘 받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을 받지, 제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어떤 막 섬겨주면 영광 받을까? 그렇게 영광 받겠어요? 여러분, 내가 막 헌금 많이 내고 막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겨주는 걸까요, 그것이? 우리는 그것이 마치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그 다음에 뭐죠?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 정치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섬김 받기 원해요. 우리가 투표 안 해주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왕들도 백성이 많아야지 힘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섬겨주지 않으면 왕은 권력이 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로마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요. 사람이 기도를 많이 주면 그 신이 힘이 세집니다. 사람이 상상한 신들이에요. 신도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다 알아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도움받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도움받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섬김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내가 해드린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섬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시편 50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섬긴다고 하면서 잘못 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일반적인 섬김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큰 오해일 수 있는 겁니다. 시편 50편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굶주려도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은, 이르지 않을 것은, 부탁하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드려서 하나님께 보태어 드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 날짜라고 우리에게 전혀 부탁할 것이,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뭔가 보태어 드린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혹시 섬기진 않았습니까?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좀 삐뚤어져 있으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나와드리고, 내가 십일조 해드리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부족한데 내가 채워드린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걸까? 그 예가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5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우리가 정말 어렵고 곤고할 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외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외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건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가만히 있으면서 건짐 받으면 됩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죠. 조금 내가 한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게 하나도 없는데 그 뒤에 좀 이상한 표현이 있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씀 이해가세요? 환난 날에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게 무슨 표현이죠? 영화롭게 한다는 영광을 돌리는 의미인데 한게 없는데 무슨 영광을 돌려요? 자,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23절에 나옵니다. 2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보니까 뭐였죠? 예, 감사였습니다. 감사. 자,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여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자체가 뭐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섬기는 방법은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섬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려울 때 주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내가 입으면은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뭐죠?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입고 그 도움을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고 기쁨을 얻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방식의 대표적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죠? 기도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우리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한번 볼까요? 기도는 우리가 순서가 없지만은 굳이 나눠보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두 번째는 뭐죠? 회개를 먼저 해야지. 회개 기도죠. 죄가 있다면 하나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끝나면은 간구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분석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패턴을. 회개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를 용서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달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용서 안 해주면 안 돼요. 자, 달라는 얘기예요. 간구는 뭐죠? 하나님 이런 것을 좀 도와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이루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다 뭐예요? 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원내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도 전체가 뭐예요? 다? 주세요. 한마디로 주세요. 근데 그것이 가장 잘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역사하신 그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께 기쁨을,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섬김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보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쉬운 거예요. 적극적으로 받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막 해드려야 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봉사를 잘하고 싶으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쥐어짜서 해야 돼요? 많이 받아야 돼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를 잘하고 싶다면 더 많이 공급받으면 되는 건데 받지 않으면서 하려고 하니까는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잘 받는 것이 훈련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이제 본문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본문.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8절에도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것이 다 나 좋은 일이죠.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만큼 내 안에서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면 그냥 기쁘신 거예요. 내가 잘 되면. 우리도 자식이 잘 되면 뭐예요? 자식이 해준 거 하나도 없어서 자식이 잘 되면 엄마 아빠는 기뻐요 안 기뻐요? 예, 네. 그냥 감정을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도 행복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을 때 그 자체로 하나님도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얻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동일시 연결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큽니까? 그리고 이제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또 나머지 시간을 생각해 보려는데 좀 열매를 우리는 맺어도 좀 적극적으로 풍성하게 좀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떻게 하면 더 깊이 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인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국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 박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니라 좀 깊이 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깊이 거하는 방식을 성경에는 뿌리를 박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뿌리를 얼마나 깊게 박고 있을까? 뿌리를 깊게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그럼 어떻게 하면 뿌리를 박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뿌리를 박을까요? 예수님 안에 지금 뿌리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박으면. 내가 얼마나 뿌리를 박고 있느냐는 열매를 얼마나 풍성히 맺느냐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뿌리 어떻게 박아요? 한번. 같이 안 하면 안 할 거예요. 자, 어떻게 뿌리 박습니까? 다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면 어렵습니다. 우리 뿌리 박아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맨날 배우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뿌리 박는 방식이 뭐냐라고 물으면 아는 것 같은데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에이, 그 모른다고 인정을 해야 돼. 그때부터 배울 수가 있어요. 뿌리를 박는 것이 꽤 여러 가지지만 가장 크게 뿌리를 박는 대표적인 것 오늘 하나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오늘 안 배울 텐데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여러분 묵상 얼마나 잘하세요? 여러분 묵상 잘 안 되면 뿌리 박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뿌리를 박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뭘로 뿌리를 박죠?
예, 사랑 가운데서라고 했죠. 우리는 사랑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뿌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자, 묵상이 먼저 왜 뿌리를 받는 걸까?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시편 1편에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그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지를 맺어. 그죠? 그 잎사귀가 무성함 같다 그랬잖아요. 시냇가가 흐르는데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뻗어서 진액을 빨아먹는. 그러므로 인해서 가뭄이 올 때마다 더욱더 청청하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에서요. 그러니까 뿌리를 박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게 되면은 그것이 주님 안에 깊게 박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항상 빨아먹음으로 묵상함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더 가뭄에 더욱더 과실을 힘있게 맺히게 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 말씀 듣는 거는 묵상이에요? 묵상 아니에요? 묵상 아닙니다. 저는 묵상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묵상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은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얻고 있는 거냐면 묵상의 재료를 얻은 겁니다. 그럼 내가 집에 가서 그 묵상의 재료들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내가 먹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묵상은 뭐죠? 예, 말씀을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생각하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을 자꾸 해보는 것이 묵상입니다. 행함 전에 행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없으면 행함으로 연결이 거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 볼까라고 고민을 하는 게 묵상이에요. 고민하고 있는 게 뭐죠? 요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해보는 게 뭐죠? 씹어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영양분이 되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보지 않고 있다면 묵상 안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묵상이 뿌리를 박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몇 장 뒤편이니까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장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여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죠.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에는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하시고 여기 뒤에는 하나님을 알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미라고.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너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보니까? 이 사이에 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이 사이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하고는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 우리가 읽었잖아요, 금방.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기쁘시게 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있죠.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행해야 되고 이 행함을 통한 열매가 맺히게 될 때 그때 그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 여기 안에 중간에 묵상이 대할 때 행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행해야지만 열매가 내 삶에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묵상이 없이는 어떻게 뿌리가 박힐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대통령을 친구로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오늘도 배우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묵상이 돼서 그것이 내 행위랑 연결될 때 열매가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친구처럼 하나님을 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뿌리를 박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묵상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제 큐티 같은 걸 좀 하는데 자꾸 그런 큐티도 해보고 스스로 이렇게 하는 패턴을 가져야 돼요. 묵상에 대한 내용도 너무 많으니까 말씀이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좀 남은 시간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은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이 뿌리를 박는 방법이 사랑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했잖아요. 사랑 안에 뿌리를 박아. 우리 다시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이제 본론인데 시간이 거의 다 갔어요. 15장 10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예 뿌리를 박는 사랑 안에 거야 됩니다.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야 돼. 내 안에 거라고 할 때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랑 안에 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당 와서 말씀만 수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말씀만 듣고 가요. 사랑을 어떻게 배워요?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랑 안에 거해야지 진짜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듯이밖에 몰라요. 이게 큰일입니다. 나는 정말 사랑을 배우고 있느냐.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하죠? 이제 또 하나 이제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해요? 아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어떻게 하면 사랑 안에 거하게 되죠? 점점?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맨 쉬운 문제인데 대답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11절에 나오나요? 10절에 나옵니다. 9절에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10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요? 예, 계명을 지키면. 자,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계명을 지키면. 그럼 계명이 뭐예요? 자, 원래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 전체 계명을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인 계명은 뭐냐면 뭐라고요? 이 계명이 뭐예요? 1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 계명이 뭐죠? 예, 중요한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예,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이에요. 계명이 서로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이 계명이란 말을 서로 사랑이란 말을 가지고 그것을 10절에 계명에 대해 서로 사랑이란 말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읽으면 딱 맞겠죠? 예. 서로 사랑을 해봐야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해요? 구체적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실제적인 사랑을 내가 해보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못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못 깨달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 자, 근데 이 사랑도요. 자, 사랑도 내가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사랑으로는 그런 사랑은 해도 사랑을 못 깨닫습니다. 우리나라 한국말로는 사랑이 하나지만은 헬라 말로는 사랑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한네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 인간에게 없는 하나님의 특징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사랑인데 스트로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남녀간의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로 표현합니다. 친구 같은 우정의 사랑 필리아입니다. 필레오, 필리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랑만 해도 다양한 표현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할때이 사랑은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죠? 아가페적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 인간 속에는 거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자매 이렇게 하려고 할 때도요,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해서는 정상적인 사랑을 못 배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십자가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을 내가 말씀 속에서 이해하고 배워서 그런 방식으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려고, 서로 사랑하려고 할때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다운 사랑을 배워야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뿌리를 박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면 이걸 그냥 다 섞어서 그냥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가페적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개념은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사랑을 느끼는 크기도 다를 뿐만 아니라 느낌도 다 다르고 개념도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그냥 사랑을 뭉뚱그려서 그냥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이 사랑이 주님과 닮은 사랑일까를 자꾸 고민해 봐야 되고, 그런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나를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도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바로 먼저 사랑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오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사랑해 주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사랑해 줘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라고 할때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 받으라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사랑은 받으라는 말은 다 어디다 썼을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썼어요. 하나님께 나는 사랑을 다 받는 쪽이에요, 주로. 대부분은. 그죠? 그러면 형제 자매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라고 돼 있습니다. 해주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사랑을 받지만은 또 신앙이 컸는데 형제자매 사랑 받으려고 하면 자꾸 뭐가 생겨요?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왜 형제자매들 사랑 받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받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사랑 전혀 안 해줘도요, 내 신앙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잘할 수 있어야지 정상이죠. 신앙이 어릴 때는 받지만은.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까? 보너스입니까? 예, 보너스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해주는 쪽인 겁니다. 형제 자매들에게는. 하나님께 받아서, 그러니까 사랑은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나에게 내려오고 나는 형제 자매들 쪽으로 흘러 내려가야 되는 쪽인 거죠. 근데 자꾸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기를 바라니까 어때요? 상처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인천계양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분의 마음은 정말 인천계양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그럴까요? 자기가 사랑을 너무 받고 싶어서 그럴까요? 자꾸 기대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계양교회가 왜 사랑이 풍성하죠? 주님이 머리로 역사하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 교회 안에는 사랑이 충만해요. 근데 왜 모자라다고 생각하냐면, 형제자매들한테 받으려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면은 항상 풍성한 것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는 모든 걸다 채워주시거든요. 하나님께 사랑 달라는 거는 하나님의 가장 올바른 뜻 중에 하나입니다. 채워주고 말고요. 그런데 형제자매들에게 받으려고 하니까는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께 사랑받기를 기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왜 있는 겁니까? 내가 사랑받으려고 있는 거예요? 해주려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해줄 대상으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랑은 내가 줘야 될 대상이 없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줘야 될 대상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없으면요, 사랑하고 싶어도 못해요. 못 배워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좀 적은 게더 좋아요? 많은 게더 좋아요? 많으니까 다양하게 사랑해 줄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도 똑같이 주면요, 다 똑같이 받아요?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은 사랑을 주는 방식도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다양한 방식으로 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해줬더니 못 받아. 그러면 다른 방법을 또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해봐야지만, 그리고 아가페적 사랑을 자꾸 생각하면서 해보려고 해야지만, 주님이 나에게 준 사랑이 무엇인지가 크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사랑해주고 있을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막 주잖아요? 사랑을 막 해주면은, 그 다음에 느껴지는 내 마음에 뭐가 오는 줄 아세요? 네, 잘 표현했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하나의 열매일까요? 아홉 가지 열매일까요? 아홉 가지 같은데 실제로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열매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홉 개의 내용은 다 있지만 하나의 열매예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사랑이라는 제대로 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첫 번째, 사랑부터 시작하죠. 사랑이란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면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열매가 맺히냐면 희락이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 이 기쁨은 신령한 기쁨이죠. 세상에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깨달아가고 크게 행해보는 사람일수록 뭐가 온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기쁨은 따라오는 겁니다. 자, 사랑과 희락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게 열매죠? 여기 비슷한 말입니다. 화목.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이 이루어지면 뒤에 열매들은 쭉 같이 꿰져 있는 것처럼 같이 오는 것들이에요. 사랑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배우고 키워나가고 깊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신앙 안에 중요한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그 내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실제로 형제 자매들의 사랑 안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내가 진짜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배워보면 사랑을 아는 만큼 기쁨은 자동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깨달으면요, 세상 기쁨은 이제 작은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해요. 왜 우리가 교제 안에 잘 붙지 못하냐면 이 기쁨을, 경험을 잘 못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큰 기쁨이 있을까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의 드라마도요, 최고의 기쁨을 자꾸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놨어요? 사랑에다가 맞춰놨어요. 근데 이제 세상 기쁨도 이렇게 보통 부부간에 결혼하면요, 사랑이 많아요? 싸우는 게 많아요? 그건 빼놓고. 왜? 싸우는 게더 많으니까. 어디다 포커스 맞춰요? 로맨스죠? 에로스적 사랑에 맞춰놨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제일 설레임도 많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마치 최고의 기쁨이냐? 드라마는 다 뭐예요? 남녀간에 만남의 사랑에 포커스를 다 맞춰놓고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라는 걸다 집결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도 뭐예요? 죄로 물들어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들도 알긴 압니다. 사랑이 최고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완전하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희생적이고 아가페적이고 조건 없는 그 사랑 안에는 온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맛을 보기 시작하면은 교제에 떨어지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만 듣고 있는 분들은 이 기쁨을 항상 모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 속에서 서로 사랑이니까 우리가 금방 된 대로 내가 먼저 사랑을 해보려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보려고 하기 시작하면은 사랑을 배우게 되면서 사랑을 주는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실제적 기쁨이라는 게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최고의 극락이라는 것은 극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극락의 하나님, 모든 기쁨의 원천인 하나님이 있는데 그래서 시편 16편 13절에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감사와 기쁨, 주님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내 기쁨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려면은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 보기 시작하면은 세상 기쁨과는 비교가 너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서 뭐로 갈 이유가 점점 확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더 크게 알아갈수록 우리는 뿌리를 깊게 깊게 박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이 기쁨을 누리고 있을까? 우리는 이 기쁨은 세상 기쁨과 전혀 다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기쁨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천국에 있는 기쁨을 현재 내가 누릴 수 어느 정도 맛을 볼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을 배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을 잘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불행입니다.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서로 사랑하는 걸 할 때 얼만큼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 자, 옆에 있는 형제자매 한번 봐보세요. 봐보세요. 사랑하세요? 앞뒤로도 한번 봐보세요. 사랑하세요? 네, 얼만큼 사랑하세요?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하나님은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예. 여러분, 사랑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15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얼만큼 사랑하라고요? 예, 사랑이 강도가 점점 세져서 목숨까지 주는 사랑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마땅하니라. 마땅하다, 지당하다, 당연하다 그 뜻이에요.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목숨 버려줄 수 있어요? 목숨 버려줄 수 있어요? 죽어줄 수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이론상으로는 해야 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할 수 있을까? 하면 의심이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하는 강도가 얼마나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사랑을 꽤 해주는 것 같지만 엄청 모자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내 사랑이 적고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죠. 내가 얼마나 사랑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연약합니다. 많이 배워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형제 자매를 그렇게 해줬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만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 데서 목숨 걸었고 복음 전하는 데 목숨 걸기 전에 형제 자매들 위해서 이미 아비된 심정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정말 형제 자매들을 목숨 바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연약한지를 깨달을 때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분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고 싶을까? 너무 모자라구나. 내가 더 사랑해 줘야 되네. 그걸 아는 거죠. 자,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면 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해야 되는 사랑을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죄인자면 나도 해줘야지 나도 해주지. 이것은 내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맞죠? 왜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죽어주셨거든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죽어줄 마음이 구원받을 때 있었어요. 그 마음이 식어서 그렇지 여전히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해보려고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은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어려울 때 얼마나 내가 적극적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가졌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내가 행하는 쪽으로 또 노력해봤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내가 해보고 또 하면서 모자라는 걸 할 때 더 받으려고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해보려고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고귀한지를 깊이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랑하는 방법,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 그건 또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으니까요. 이 서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주 안에 깊이 거하는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해봐야지만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 가는 겁니다. 해보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 언제나 이론으로만 알지 내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 1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요한 1서 4장입니다. 4장 12절에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보면 실천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는 걸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됐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다. 사랑 안에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모든 거룩함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더 깊이 뿌리를 박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 안에서 더욱더 성숙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함께 교제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더 뜨겁게 사랑이 성장하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주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도록 깨달아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충만한 기쁨을 누림으로 더 행복한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